안녕하십니까. 알곡 진앙 강좌 두 번째 강좌에 들어갑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신앙 진단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운 자다. 이 말은 신자에게 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주는 말입니다. 끝에 말이 무슨 말이죠? 너희는 버려운 자다. 관계없다.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목사냐? 관계없어 나오고. 너는 버려운 자야.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한 번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분도 오늘은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조용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 강의를 들을 때 내 신앙을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단하면 금방 무슨 말이 떠오릅니까? 진단하면 두 말할 필요 없이 건강 진단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평소에 건강한 줄 압니다. 밥 먹고 움직이고 다니고 다니니까 건강한 줄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병은 이미 들어있었습니다. 내가 병을 못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그런 말 하시죠? 지혜로운 분들은 1년에 한두 번씩 건강 진단을 받아봐라. 저도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내 친구 한 사람 아주 건강합니다. 이미도 80도 넘고요. 실험 최고 잘하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 입원했다고. 달려가 봤더니 누워 있었습니다. 아하, 진단이란 그것이구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나름대로는 신앙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아보려면 진단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 진단을 받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은 오늘 뭐라고 그랬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을 하나 동그라미로 한번 형성화시킵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신자들의 현 위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믿음 아래에 들어와 있는 A급 신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신앙이 전혀 자기도 구할 때도 개떡이고 남이 볼 때도 개떡인 엉터리 신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만 다니지 교회 밖에 신앙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목사들을 제일로 속 썩이고 또 말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B급입니다. B급은 반은 들어와 있고 반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따라서 들어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신앙이 좋은 사람 같고 어떨 때는 신앙이 엉터리입니다. 자 이제 조용히 물어봅시다.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신앙의 현 위치가 어딘가를. 만에 하나 C급이 있다면 오늘 시간부터 안으로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B급이 있다면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올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제가 이 말 때문에 내가 괴로웠었거든요. 이 확증이란 말이 뭐냐면 테스트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뭐예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거 아니에요? 확증하라. 확증. 확실한 증거를 내세요. 혹시 오늘 이 강좌를 듣는 분 중에 목사님, 장로님, 구자님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내놓으세요. 증거를 내놓으세요. 만약에 이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은 버리운 자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진실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 첫째, 믿음에 있다는 이 말은 그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을 보면 방언합니다. 뭐 예언하고 친인사가 생깁니다. 능력과 무엇이 생깁니다. 예,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 받아도 방언을 못할 수도 있고 예언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성령을 받고 거듭나면 말씀이 믿어집니다. 아멘. 이 믿어진다는 이 공통점 정말로 있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있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천번만번 물어도 속 시원한 것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자로서 믿는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뭘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구주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구주라고 믿는 겁니다. 정말로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주님이 나를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만 믿어지면 가슴 찢어집니다. 이 말만 믿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조금 뒤에 설명하기라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뒤로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말은 사도신경적 예수가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사도신경적 예수. 그러면 사도신경 안에 기록된 내용이 첫째는 하나님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죠. 세 번째는 새 성령이죠. 그거 쭉 나옵니다. 그 사도신경 안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이 몇 가지입니까?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탄생에 대한 얘기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재림까지 나오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이란 말이에요. 기독론이 쭉 나와요.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가 현대 지식인으로서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창녀하고 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이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이 뭐냐? 신유 예언 방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그 성령은 성령 아니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예수가 구주라고 믿는 사건은 간단하지만 사도신경적 예수 사도신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 내용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구체화시킨다면 시간을 좀 줄이려고 했는데요 동정녀 사건이죠. 천행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분이 부활하지요. 그분이 승천하지요. 그분이 재림하지요. 쭉 나오는 약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철학 박사 아니라 무슨 박사라도 하나도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전혀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임한다. 정말로 이것이 하나하나 믿어지는가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다른 말을 할까요? 재밌는 얘기. 제가 들으면서 배꼽이 빠지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방에 어떤 고등학생이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신앙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가는 아들한테 다른 말 하나도 안 하고 열심히 교회 잘 다녀라. 신앙생활 잘해라.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또 매주 월요일날 전화합니다. 주부 다 모아놨지? 주부 모아놨냐 이거예요. 드디어 방학을 해서 내려갔습니다. 맨 처음 확인한 게 뭐겠어요? 주부 가져와서 이거예요. 그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아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슴 치는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정말로 천이가 아기를 낳았어? 이걸 묻는 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뒤집어지겠지요? 가장 기본적인 이걸 못 믿는다는 거요? 어머니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것이 세대간의 게임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는다 믿는다는 말만 믿지 마시고 그들이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걸 믿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째,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다. 이게 정말로 믿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그 말이고요. 자, 믿는다는 말은 간단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믿으면 순종해야죠. 순종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합시다. 신앙이 뭡니까? 이거 믿는다 그 말이죠. 그럼 악이라는 뜻 뭡니까? 섬긴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것은 마음으로 내적으로 믿는 거고 이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을 외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신앙은 간단히 말해서 믿고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 간단히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아멘 아멘 하는데 행위가 없으니까 이것이 한국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이것이 이중적이에요. 누구부터? 나부터 그래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훈련은 뭐예요?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생활로 연결되도록 이것을 체크하고 훈련하고 또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무슨 말은 무슨 말이냐? 체크하는 겁니다. 조금 다른 말 하나 드릴까요?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개교회 목사님들 중에 11조를 쓰지 마세요. 그런 분이 있다더라고요. 11조 명단을 쓰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헌금만 해라 이거예요. 저는 양육을 전공한 종으로서 반대합니다. 사람은요,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럴 때 나를 제어하는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름도 안 쓰고 내다 그러면 안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성숙한 신자는 안 내고 쓰는 게 내가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왜 중요합니까? 목사님들의 사명이 뭐예요? 신자 한 분 한 분이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를 순간순간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꼭 해야 될 세 가지가 뭡니까? 주일 성수입니다. 11조입니다. 그리고 전도입니다. 이것이 가시적인 훈련의 3대 요건입니다. 이게 양육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일 성수 못하면 개판입니다. 요새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큰 회사 회장님이 골프치러 가면서 비서한테 그 교회에다가 온라인으로 헌금 넣어줘 11조 그랬다는 거 아니요? 들으셨나요? 큰 회사 회장님이 골프치러 가면서 주일날 비서한테 온라인으로 교회에다가 11조 넣어주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 소새끼 봐라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걸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목사님은 아 11조 냈는데 분명히 알기로 이 사람이 지금 한 달에 570만원 들어오는데 월급이 22만원 넣거든요. 아, 이거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놓아먹여요? 이건 신앙을 죽이는 거거든요. 양육은 뭐냐? 이걸 꼬치꼬치 파는 거예요. 왜 주일날 못 나왔습니까? 왜 심지어 떼먹었습니까? 반이나? 그 말은 안 할지라도. 안 할지라도 체크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방 가서 내가 딱 판사처럼 돈 떼먹었거든요. 그 말 안 해도. 안 해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은근히 깨닫게 하겠죠. 이런 거 없애려고 그러는 거요? 아니거든요. 헌금을 많이 끌어내는 게 목적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신앙을 성숙한 신앙으로 올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무담무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